네, 그 초연대 했던 배우님들이 되게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좀 시간도 꽤 있는데 이렇게 초연 캐스트분들이 많이 돌아오신 것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초연대 맡으셨던 배우님들이 각자 캐릭터를 7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것들이 이번에 또 달라졌는지 또 어떤 것 바꿨는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사실 초연을 했던 배우분들이 다시 이 공연으로 모였을 때는 사실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에 대한 어떤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고 또 행복했던 추억이 있어서 다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고 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연습장에서 연습실에서 봤을 때 아, 이 배우분들 모두가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안 갔구나. 정말 무대에 섰을 때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모두가 성장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전과 지금이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 또 행복하기도 하면서 뭔가 7년 전에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시도할 수 있고 또 더 합이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네. 주원 씨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 이렇게 남자가 돼서 돌아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물론 그 7년 전에 주원 씨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였는데 이제 30대가 돼서 왔는데 딱 만난 순간 정말 완전히 남자가 돼서 와가지고 남자가 봐도 정말 반할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와서 이 친구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 고스트라는 노래를 계속 들었대요. 정말 이 작품을 사랑하는 맞아요. 배우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누나? 네, 이 작품을 배우로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진짜 배우 생활 중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 저희가 사랑하는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불멸의 사랑을 무대 위에서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7년 전에 이 작품 맞고 날 진짜 꼭 다시 하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앙상블들 중에도 거의 반 이상이 했던 배우들이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몰리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 다 또 처음에 멋있네. 네, 일단은 진짜 이 작품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상상을 사실 잘 못했었어요. 워낙 예작이기도 하고 워낙 또 어려운 작품이에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닌데 정말 또 이렇게 돌아왔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돌아와줬고 이렇게 정말 호흡을 맞췄던 배우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일단 팀워크는 정말 말씀을 안 드려도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연습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서로 진짜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연습해서 더 즐거운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연 씨는? 네, 같은 배우가 재연을 다시 참여했을 때 오는 그 깊이감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재연하는 고스트가 정말 더 깊어졌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치밀해지고 생긴 여유만큼 더 열심히 작품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 브루노 하시는 두 선배님들이랑 오담의 준현 선배님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기운을 또 같이 만나서 연습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시너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오면 더 재미있어졌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처음 합류하신 분들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7년 전에 배우분들이 그런 마음이셨다면 처음 이 공연에 합류하신 배우님들은 이 캐릭터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7년 전에 이제 30대 한 중후반쯤이었을 텐데 그때 왜 오디션을 안 봤을까? 내가 왜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좀 되는데 또 반대로는 지금 하려고 지금 만나려고 그때 오디션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초연 공연도 못 보고 초연 오디션을 참여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공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술이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면서 와 저렇게 되는구나 막 이렇게 감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좀 정말 이 고스트의 새로운 바람이지 않았나. 맞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최정현 선배님의 또 해놓으신 오담의 캐릭터에다가 저의 새로운 양념을 샥샥샥 뿌려가지고 맛있게 버무렸을 때 여러분들 많이 좀 보러 와주세요. 네. 네. 아 저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여기 처음 멤버들 아까 뭐 처음 멤버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초반부터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굉장히 깊이도 있고 아 이게 연습 초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좀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잘 묻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뭔가 악역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분명히 악역들도 사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여기 뭐 선배님들, 동료들 여기서 동료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박진감 있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형 씨. 네. 저는 이제 악역을 몇 번 했지만 뭔가 좀 그냥 직진하는 악역은 처음이라서 좀 오히려 할 때 시원해요. 무대에서 다 풀고 가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제 그만큼 관객분들은 못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지금 초연 멤버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합류한 저희들까지 사실 7년 전에 만난 것처럼 사실 호흡이 다 좋아요. 꼭 어떤 지금 새로 합류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있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케미들이 발산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정말 좀 부담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SM&T라는 제가 맡게 된 이 배역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배제를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했는데 아직도 SM&T라는 인물이 어렵긴 하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두 개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소리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작 작품이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지금까지 옛날 영화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뮤지컬로 다루시면서 이 작품이 계속 장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뮤지컬 장르뿐만이 아니라 전 장르에서 비대면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뮤지컬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데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배우분들은 이제 비대면, 이제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배우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랜 시간 뮤지컬 고스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영 씨가 뭐 저희 주제가 어쨌든 그 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에너지와 이 강렬함은 전 세계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정말 최첨단 무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년 전에는 조금은 낯설거나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을 보시면서 7년 전에 봤던 지인분들이나 친구들도 봤던 건데 너무나 지금 탁 달라붙는 느낌? 정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이나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너무나 정말 마음속 깊숙이 들어온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뮤지컬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까? 네, 진짜로 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주원 씨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우리 뮤지컬 고스트는 이제 형 말대로 사랑인데 남자가 죽었지만 내 여자를 지키려 하고 또 여자는 죽은 내 남자를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서로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게 주 내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연인을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장르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 무대에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랑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두 선배님, 준현 선배님과 정원 선배님이 무대에 가장 오래 서셨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 입장에서 지금 시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우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신지. 네. 사실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언택트로 관객들을 만나는 우리 배우들은 아니지만 뭐 스포츠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콘서트도 언택트 문화가 좀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무대만큼은 콘택트가 없으면 사실 교감하고 또 서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방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공연 중에 저희 배우들도 다 그 지침을 지키고 또 관객분들도 거의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장에서 거의 아직 한 분도 안 나왔다라는 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컨택트 없이 영택트로만 공연이 된다면 저희 배우들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실시간에 함께 호흡하고 무대 위에서 그 수많은 메커니즘이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무대를 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 내 눈앞에서 보는 게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배우라는 직업도 없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치료제 부탁해요. 주면서 네, 저희는 사실 관객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라는 게 그러니까 관객의 사랑과 박수와 함성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뭐 시대에 따라서 저희 언택트 공연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또 발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제일 바라는 것은 관객이 함성 질러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무대 그리고 객석에서 만나는 관객들이 저희는 정말 너무 그냥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같이 정말 너무 뜨거운 무대 뜨거운 객석에서 가족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네, 시험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배우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7년 전에 공연하셨던 우리 김명현 배우님이랑 주원 배우님 그리고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이죠. 우리 박준현 배우님이나 시정원 배우님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김명현 배우님과 주원 배우님은 사실 7년 전에 또 하셨지만 몰입하시잖아요. 근데 7년 전 공연과 지금 공연에서 약간 좀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배역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7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사랑과 영혼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했던 이 오담의 역할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변곡점을 주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배우는 그 역할을 어떻게 또 잘 소화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못도 하기도 하고 좀 모합할사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7년 만에 해서 사실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똑같은 작품을 또 해서 무조건 재밌다 사실 이런 건 아닐 텐데 사실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7년 전보다는 확실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 우영이 형이랑 지종이 형도 그렇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이 씬에 대해서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또 뭔가 아 이거는 안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걸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정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자유롭게 무대에서 놀 수 있도록 뭔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를 이번에 무대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도 무대에 다시 서서 뭔가 다시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뭐 그래서 아무튼 7년 전과는 더 자유롭고 더 깊이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넌 이 작품을 사랑하는 게 확실해. 샘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본 역할 중에 가장 힘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고 감성적으로도 한 가지 감성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하나, 둘, 셋, 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감성이 계속 나와서 대사를 치고 무대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주원 씨가 이 작품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듯이 정말 남성적이고 에너지틱한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고 저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물론 저도 나이가 먹고 몸은 좀 더 노쇠에 접했죠. 근데 신기한 건 무대를 풀어가는 당시 그 테크닉들이 더 수월해요. 그걸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올해 만 39세가 됐는데 아 과연 이 그 7년 전에도 힘들었던 이 에너지를 내가 발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힘들긴 하지만 훨씬 더 수월하고 노련해진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하면서도 너무나 즐거웠고 우리 저희 진욱 씨는 이번에 정말 새롭게 들어왔는데 어느 작품이나 새로운 에너지는 100%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작품이나 진욱이는 들어와서 우리 형들에게 또 이 작품에게 정말 신선한 에너지 그런 사랑, 애교 이런 걸 부리면서 자신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갔고 이런 팀업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지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 몇 년 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형. 나는 못한다. 그래서 형이 샘 역할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병원 유령을 할 때도 교환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제 두 오다매님. 네. 우선 말씀대로 영화에서 사랑과 영혼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너무나 입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또 그 뭔가 상황에 맞게 입체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7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1년에 거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2시간 반 안에 춤추고 노래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몸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저희가 무대에서 그걸 정말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샘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 고통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희한하게도 작품이 자기랑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운명처럼 이렇게 쉽게 재밌게 공연해본 적이 전 처음이에요.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 계속 울고 있고 또 심각한데 계속 입가에는 웃음이 나는, 그러니까 계속 소대에서는 계속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그런 작품이라 우피 골드버그를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햇빛을 보고 선물로 안 바르고 뛰기도 했고요. 광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맨날 마사지를 해서 좀 광대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와 좀 비슷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병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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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조연을 시작하는 배우들은요, 한 번씩 꿈꾸거든요. 아, 나는 우피 골드버그 같은 조연 배우가 될 거야. 난 롤모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막 오디션 막 미친 듯이 준비했고요. 막 떨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것은 그분의 부름이다. 너무 행복한 일 자체고요. 그러니까 막 공연 연습하다가 안 풀리면 그냥 무조건 사랑과 영혼 비교를 틀었어요. 아, 저 장면에서 우피는 저렇게 연기했구나. 그러면 정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우피 골드버그에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요. 저는 좀 우피 골드버그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도요. 예,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저에게 큰 교과서가 되어준 우피님, 정말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이 더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트통신 미스터 기자입니다. 저는 아이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각 해마다 올라오는 공연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올해 이제 신치에서 한 렌트도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고스트가 이 시기에 올라온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제가 올해 이제 10년차예요.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등한시했던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운이 좋게 쉬지 않고 뮤지컬 무대에 서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최근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나 고스트가 오므로 인해서 또 이런 영원한 가치에 대한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더내 무대가 소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배우로서 무대에서 했을 때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뛰어왔는 관객분들의 모습을 처음 이제 고스트 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어색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더 사람들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더 많은 관객분들이 공연 때문에 정말 큰 꿈과 희망을 얻었다, 정말 사랑을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갖고, 네,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빼주시고 배우님들은 다 같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